쉬는 시간을 이만 마치고 오늘의 두 번째 작품 메이플스토리2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제가 메이플스토리1을 중학생 때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게 언제야? 오픈베타 초등학생 때는 확실히 안 했었고 중학생 때 했었으니까 메이플스토리가 2004년? 왠지 막 그런 시기 2003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나? 언젠간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10년 넘게 메이플스토리 1을 플레이 안 한지 시간이 지나고서 메이플스토리 2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오픈 베타 정식 출시는 아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픈 베타야? 아니면은 정식 출시야? 당연히 오픈 베타를 먼저 할 거겠지만은 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요새 들어서 게임들이 워낙 빠르게 정식 출시로 가버리다 보니 제 자신도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온라인 게임들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추측을 하기가 불가능하네요. 뭐 하고 있나?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쉽게 안 나올 정보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메이플스토리2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어떠한 게임인지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더 있나요? 아니 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저의 모든 게임 플레이 보시면은 캐릭터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일절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걸 하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얼마나 자유로운 캐릭터 생성을 가능케 만드는지 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우스를 대고서만 해야 된다는 게 직감적으로는 좋지만은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당연한 건지 몰라도 따로 이제는 수동 조작을 가능케 하고 있네요. 오케이. 화살표를 누를 수가 없네. 오케이. 뭔가 위치 변경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하. 알려주고 있네요. 영상으로. 국내 게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잘하는 게 해외 게임들 같은 경우 뭐 인디 쪽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은 게임의 튜토리얼 뭐 이런 캐릭터 생성 화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해놨다면은 그냥 링크 하나만 떡하니 있는 식으로 아니면 게임 내 따로 그 팝업 창을 띄워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주는 식으로 가는데 자체적인 어떤 동영상으로 이제는 보여준다는 게 조금 더 게임의 몰입감을 깨뜨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지향할 만한 시스템이죠. 랜덤 선택 있네요. 좋아요. 오케이. 캐릭터 선택은 뭐지? 아, 캐릭터 선택 화면 아무도 없으니까 만들기부터 들어가는 거고 만들기. 자, 캐릭터 이름. 예스. 안녕.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오른쪽 하단에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왜 게임 소리가 갑자기
엄청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도 안 들리실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자막을 기본적으로 깔아주고 있으니까. 라펜타 이전의 세상은 세이지라고 불렸던 현자. 수동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게임의 소리를. 하지만 아무리 힘을 가진 마왕이 나타나 세계가 위험해집니다. 에레브 여제와 세이지들. 뭐 최근 메이플스토리 1은 어떤지 몰라도 뭐 사실 10년 전에 오픈베타 만 플레이했으니까 스토리는 배경 설정을 제외하고는 일절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메이플스토리 1이 이제는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쌓아놓은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것과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은 완전 다른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메이플스토리 2가 메이플스토리 1을 좋아했던 유저들을 계속해서 이제는 끌어당기고서 가는 거냐 아니면은 신규 유저들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판단하는데 세계관의 설정이 중요하죠. 나름. 이제 다시 소리를 정상화시키고 잠시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What the hell? 아 이런 잠시만요. 잠깐 음량을 완전 초기화 시켜야 됐어요. 오케이, 이러면은 음악 크기가 적절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 내 오디오 그리고 마이크 음량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면은 댓글창 제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셨을 때 적절하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님께서는 메이플 1이랑 2랑 많이 달라졌다라고 적어주셨고요. 열심히 듣고 있는 걸 보니 지루하진 않았던 모양이군. 더 듣고 싶은 이야기라도 있나? 아, 예, 게임의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안다고 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알고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옛날 이야기를 하면 메이플 1의 이야기로 가는 건가? 왜 굳이 지금 세상과 옛날 이야기가 나눠지지? 메이플 월드. 언제부터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설정을 텍스트를 통해서 팍 이렇게 던져준다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은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아했었는데 싫어하진 않지만은 사실 관심도 없어진 그런 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게임 속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일단 그냥 끄도록 하고요. 오두막 할아버지의 얘기는 잘 들으셨나요? 이제 오두막 밖으로 나가 암호스트로 이동해 봅시다. 역시 오른쪽 하단에 뭔가 있으니까 파란색 포털로 이동해 보세요. 방향키 두 개를 동시에 눌러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다행히도 오른쪽 하단에 더 많은 창이 생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대로 놔두고 뭐라고 했어 방금? 이렇게 키보드를 마우스로는 안 돼? F1? 네, F1은 그냥 말을 뭔가 내뱉는 거고. 도움말 없네요. 도움말이 현재. 메이뷰?
Nope. 오케이, 그냥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다니까. 키보드 조작. 설마 컨트롤러로? 네, 그럴 리가 없지. 컨트롤러는 안 되고. 오두막 밖으로 나가 봅시다. 네, 검은 사막이 컨트롤러 조작을 지원했다는 거에 약간 놀랐었는데, 예, 여기는 없네요.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기본 조작, 오케이, 지금부터 알려주는군요. 벌써 이동 방법 알려준 줄 알았어요. 이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창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미니맵을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미니맵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니맵을 크게 보고 싶을 땐 단축키를 눌러보세요. 이제 시냇물을 건너 목적지까지 이동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잠깐! 물속에서는 자동으로 수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옵션 창에서 오케이, 스케이프 씨. 옵션 창이 이렇게 떴을 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너무 화사하게 만들더라고요. 블룸이 네, 지금 시야를 가리고 있을 정도로 블룸을 끄기로 하고요. 네. 광을 낸다는 게 너무 과할 때라는 게 있는 순간이었죠, 방금이. 오, 실시간 점프. 메이플 1 또한 어떤 그 타일 베이스 게임이 아니었죠. 실시간 이동이 가능한, 물론 2D 플랫포머였긴 하지만은, 예, 여기서는 3D로 변화한 거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실시간으로 이동을 하는, 지형 자체가 이제는 네모난 칸들로 만들어져 있는 바둑판 형식으로 보이다 보니까 큐브 형식. 머리 위에 노란 느낌표가 있는 사람이 보이네요. 네, 실시간 이동 점프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말을 걸어보세요. 왜 그러나? 오케이. 마우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가? 나쁘지 않죠. 예. 조작감이 얼마나 따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케이. 저 깜빡깜빡 빛나는 게 있어요. 꽃을 찾았으니 꿀을 모아볼까요? 제트로 죽고 지금 세 개가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나눠져 있어?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케이, 금방에 있는 아이템은 다 한꺼번에 죽는다. 방금 꿀 아이템을 통해서. 아, 벌써 다 모았어? 오케이, 세 개였구나. 안녕하신가. 소지품 창을 열어 아저씨가 주신 선물을 확인해 봅시다. 가독성이 문제될 여지가 진짜 없네요. 모든 게 큼지막하고 아주 눈에 띄게, 예, 딱 눈에 띄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게임의 화면을 지금 막아내는 게 거의 없는, 이게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플레이가 이루어질 화면이라면은 UI가 게임 플레이 화면을 가로막는다라는 느낌이 사실상 없죠. 검은 사막도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제가 평가 내리기엔 조금 화면이 번잡하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지? 그냥 UI가 좀 너무 커서 그랬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당시 평가가 지금 아쉽게도 기억이 안 나서. 들어있군요. 바로 장착해 볼까요? 방금 장착한 무기를 사용해 볼까요? 먼저 열려 있는 창을 닫아 보세요. 이제 장착한 무기를 눌러 봅시다. X 또는 컨트롤. 좋아요. 이제 몬스터들도 상대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바람 부는 오솔길로 가볼까요? 이거 무슨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진 거지? 약간 지금 딱 휘두르는 순간 지금 이거 물리 엔진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 그러면은
다시 한 단계 더 저의 기대 이상으로 전투 시스템이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것 같은데, 딱 휘두르는 애니메이션이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마비노기 시스템이 약간 마비노기에 뭔가 섞여 들어가 있지 않나. 마비노기 영웅전. 날 찾아왔어? Yes, yes. 이제 실제 이제 전투가 시작될 것 같네요. 오솔길 버섯을 처치해 봅시다. 노님께서 알려드릴 것이 추억의 BGM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이게 HP입니다. Yes. 전투할 때 공격을 받으면 HP가 줄어듭니다. HP가 0이 되면 비석에 깔려 움직일 수 없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HP를 신경 쓰면서 오솔길 버섯을 사냥해 봅시다. 노님께서 예 언급해 주신 걸 보면은 이게 메이플 1의 그 사운드 트랙인가 봐요. 아싸님께서 에이플 키네키스 나왔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무슨 어떤 키네키스가 뭔지 모르겠군요. 예 그 GDC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비노기 영웅전은 소스 엔진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예 지금 사냥을 하라고 하죠. X 컨트롤 화사하다 귀엽다 그러한 걸로 인해서 그냥 어린애들 게임이다 어린애들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 어린애들 거다라는 것만큼이나 바보 같은 얘기도 없지만은 비석에 깔린다라는 게 어떤 게임의 어떤 세계관과 정말 중요한 게 아니면은 그냥 죽는 거죠. HP가 0이 되면은 죽어버립니다라고 하면 될 거를 비석에 깔린다라는 말을 쓴 게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잠시만 지금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치니까 캐릭터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래서 애들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아니면은 죽을 때마다 그냥 그 방향이야.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휘두르는 거 봐야 돼. 한 방에 죽고 있으니까 확인을 못 하고 있잖아. 좋아 잠시만요. 예 지금 몬스터들의 시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최종 타격을 했을 때 움직이는 방향 물리 엔진이 있는 것 같은데 메이플 1은 100% 없었죠. 맞았을 때 뭐지 마리오처럼 뚝 움직인다라는 건 있었지만은 무슨 일이야? 그건 그냥 타격감의 문제지 물리 엔진의 문제는 아니죠. 좀 더 복잡한 전투가 이루어져야 확인하겠지만 보답으로 빨간 약초를 받았네요. 아니면은 아이템의 이동이나 지형의 파괴 제가 지스타에서 이걸 봤을 때 지형의 파괴 같은 거를 분명 봤었는데 제가 메이플스토리2 오늘 들어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그냥 정보를 얻었다라고 할 만큼 지켜봤던 게 그 지스타에 봤었던 영상이랑 그 나눠줬던 카드였으니까요. 오른쪽은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안 되고 넙 지금 퀵슬롯 무조건 마우스 드래그야? 빨간 약초가 퀵슬롯에 등록됐네요. 위험할 때 단축. 마우스 이용이 없어도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소집 뭐 개별적인 아이템들 고를 때는 마우스가 필요하긴 하겠죠. 줄리 형이 또 할 말이 있나 보네요. 예스 마리. 어서 와. 축하합니다. 레벨이 올랐군요. 언제든지 이거 끝낼 수 있나? 잠시만. 그것도 중요한데. 물론 지금 제가 끝내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만. 도와주면 얻을 수 있답니다. 레벨이 오르면 능력치가 높아지고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마침 퀵슬롯에 새로 배운 스킬이 있네요. 단축키를 눌러. 튜토리얼이 개별적인 건지 모르니까. 왜냐면은 튜토리얼은 항상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있어요. 아까 처음에 튜토리얼 넘기는 거에 대해서 보면 얘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대화를 빨리 끝내는 얘기였나? 지금 이걸 종료하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더 강한 몬스터를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SP가 줄어들었네요. 몇 번 휘두르면 금방 없어지겠어요. 이런 스킬은 사용할 때마다 SP가 부족 SP는 저절로 퀵슬롯에 등록된 해머링 스킬을 사용해봅시다. 오케이. 더블 스페이스바 하면은 넘길 수 있으니까 대화를 빨리 넘길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긴 하겠네요. 다시 또 이거 자체 전체 흐름을 넘길 수 없더라도 아이템 주어야 하는 것과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레벨업 시켜야 되는 걸로 모두가 거쳐야 하는 거라도 대화 자체는 그냥 0.1초 만에 넘길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어요. 지금은 SP가 회복되지 않지만 몬스터를 때리며 적을 쓰러뜨리려면 비너스가 할 말이 있나 보네요. 아, 싫은 말이지. 새로 배운 스킬들을 사용해 오솔길 돼지를 사냥해봅시다. 돼지들이 뭘 했다고 학살을 하려 하다니 정말 잔인하군요. 이렇게 SP가 사용되고 있고 뭔가 스킬 연계가 가능한가? XX 특별히 연계의 느낌은 없는 그냥 스킬을 쓴다는 느낌이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지금 절단되어 있지? 보자.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게 신기하네요. 튜토리얼 내에서 죽으면 어떠지? 예스. 비석에 깔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석을 때리면 제자리에서 부활하며 부활하기를 누르면 안전한 곳에서 부활. 지금 파란색 이 아이콘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데 예, 메렛이라고 하는 거 없죠? 오케이. 3초간 뭐? 무적? 예,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안녕, 반가워. 오케이. 연구 건물과 파괴가는 건물들이 나눠져 있으려나? 흔들린다는 게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머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세요. 저는 이만 돌아갈게요. 앞으로 더 즐거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도착.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이 순간엔 정보가 지금 너무 과하게 많이 있네요. 뭘 1차 출석. 아, 이런, 아하, 예. 계속 나오면은, 온라인 게임들, 특히, 프리 투 플레이. 플레이 자체를 무료로 진행할 거라면은, 이런 걸로, 하는 거, 탓을 할 순 없죠. 마우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네. 카메라 회전이 없나? 3D 엔진인 거는 확실한 상황에서 카메라 회전이 없으면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투명이 되니까 상관없겠고. 자, 트로피 하나 얻었다고 하죠? 뭐야? 모험의 시작. 예서 보상. 빨간 약초 두 개. 오케이. 챔피언십 길드 시스템이 벌써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게임의 이제 모험을 메이플 스토리 모험을 즐겨 봅시다. 과연 어떤 것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와우 와우 와우. 방금 캐릭터 멀리 있는 애들이 왜 순간 이동? 아, come on. 지금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 이거 다크소울 2 또한 이게 있는데 그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시야가 멀리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모니터 끝에서 움직이고 있는 캐릭터들 보고 있으면 순간 이동하고 있죠. 아, 그럴 필요가 있는 단계인가? 설정창을 봤을 때 이걸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전혀 없을 텐데
뭐, 예, 모서리 보고 있을 사람은 없긴 할 거니까, 예, 컴퓨터의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법 중 하나인 거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지만은, 예, 오케이. 아, 보자. 지디씨님께서 무기를 다른 쪽 손으로 한번 끼워보세요. IP였죠? 이렇게. 아, 떨어지고 있지도. Nope. 다른 쪽 손으로 안 가주는데요. 뭔가 Shift. 그러니까 주먹질도 가능할 거 아니야. 아하. 이렇게. 근데 얘 안 가고 있고. 프렌즈 스토리에서 살던 캐릭터가 초능력을 얻어. 에이플. 아싸님께서 적어주신 말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메이플스토리2 초반은 퀘스트 다 받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전직해요라고 인트라님께서 적어주셨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퀘스트 한번 다 받아보려고 하죠. 야, 지금 물건들이 아, 무한정 건드릴 수는 없네. 그러면은 예, 게임이 맛이 가겠죠. 엔진이 예, 맛이 가겠죠. 일단 느낌표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 FPS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6으로 떨어졌다고? What? What? 지금 이제 81로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방금 약간 끊김이 이제는 제한을 해제시켜 놓고서 마음껏 한번 구현하면은 얼마나 잘 돌아갈까 보려고 했거든요. 한번 수직 동기화를 켜서 어? 수직 동기화를 재시작해야 돼? 60으로 락을 걸어두면 얼마나 안정적일까 보고 싶은데. 어, 루크 막내 손주 아련식에 갔는데 안 보인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애가 오케이. L 실제로 캐릭터의 조작이 지금 키보드의 방향키와 공격이 ZX 이런 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마우스를 잡는 게 불합리하죠. 불합리하죠. 불편하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마우스를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뭔가 분명 버튼을 그리고 그러니까 단축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어? 아, 여기 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는 안 켜져 있구나. 아, 부드러운 카메라 연출? 이걸 려나? 멀리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막는 게? 그럴지도. 아, 치아 범위. 오케이. 이런 거 있을 것 같네요. 아하, 이건 그냥 왔다 갔다. 반투명 해야 되고. 화면 흔들림. 화면 흔들림 검은 사막에서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과하게 이용한 효과였는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뭔가 느껴지는 게 없었으니까. 몬스터들 이름 알 수 있으면 좋지. 데미지 표시 방법. 그렇고 입력키 점프 C, 스페이스, 줍기, 기본 공격, 기어가기 걷기, 기어가기 걷기, 하. 건설 B, 기환 T, 퀵슬로 뜰. 자, 메뉴에서 움직임은 그냥 키고 말고만 있네. 그러니까 무조건 저런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30fps로 떨어지고 있어. 무슨 일이야? 날 찾아왔어? MMO 온라인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모두가 동의할 부분이겠는데 의미가 없어요. 퀘스트나 스토리들이 대체로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MMO 온라인 게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인데, 이제 초반, 후반에 가면 좀 의미 있는 게 생길지 몰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게 초반 퀘스트들이 의미 있는, 초반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후반에 어떤 보스를 잡기 위한 힌트를 던져준다 막 이런 식에까지 연결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카반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이 게임 만약 한 3시간 이상 한다고 했을 때 그 3시간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들을 일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 오케이. 이게 건설에 관련된 그런 건가 보네. 나이스. 아, 더 옮기고 싶은데. 어서 와. Yes, yes, yes. 건설이라는 시스템을 집어넣을 거라면은 문명 온라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역시나 알아보진 않았는데, 예, 그 지스타에서 본 이후로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서, 광고만 보면은 캐릭터들이 세 개 건설에 둔 것들이 실제로 그냥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문명이라면 그래야 하죠. 안 그렇다면 그게 욕먹을 이유가 될 텐데. 근데 메이플 또한 지금 자원의 움직임 블럭, 예, 칸의 건설 이런 거를 허용한다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거를 남겨놓으려고 할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이게 월드맵이군요. 월드맵 들어오니까 지금 13fps로 떨어졌어. 아, 퀘스트 이벤트 보스 택시 정류장 메뉴에 확인하실 바랍니다. 퀘스트 진행지 핫플레이스. 지금까지 한글 아주 잘 이용해 오다가 왜 굳이 여기선 핫플레이스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인기 장소 막 이렇게 하면 될걸.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좀 뒤로 쫙 빼냈거든요. 아, 지금 현재 구현되어 있는 세계 전체일까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탐험도 좋지만은 어차피 인터넷상으로 뒤지면은 나올 것들, 예, 세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나쁘지 않죠. 여기는 아스텍 지역 같은 게 보이고, 여기는 눈 지역, 여기는 그러면 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오케이. 예, 마음껏 아무데나 주민을 못하네요. 여기가 섀도우 월드. 커요 커요. 최소한 제가 보이기엔 큰 것 같아요. 안 클 수도 있죠. 한 구역 넘어간다는 게 엄청 빠를 수도 있으니까. 해안가 위치를 확인하고 찾아가기. 오케이, 해안가. 아, 이렇게. 제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려나 봐요. FPS가 왜 이러지? 낙하 데미지가 있으려나? 한번 알아볼까? 방금 같은 걸로는 없는데, 메이플 1에서는 낙하 데미지 없었죠. 예, 엄청 높은 데에서 바로 그 맵이 그 던전이 클 때 바로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빠르게 이동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달라졌다면 모르겠지만은. 상인은 어떻게 해요?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보자. 거래가 어떻게 되나 볼까? 오케이, 돈은 한 가지군요.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인게임 샵이나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죠. 현재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 기타. 메이드 아이템 제작에 이용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메이드가 뭐야? 제작을 맡길 수 있는 메이드가 없습니다. 제작 시스템이 자체적인 캐릭터의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거에 맡긴다라는 식으로 가나 보네요. 그리고 저 캐릭터 지금 나무를 지금 캐고 있나요? 나무 하나 잘라낸 것 같은데. 실시간 보여주고 있고, 지갑. 그렇고, 출석이고.
예스가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아, 그리고 그냥 메일 받아 편지 받았었죠. 아, 보자. 출석. 7월 23일 긴급 점검 보상이 23일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뭐 준다면야 안 받을 이유는 없죠. 오케이. HP 25%를 즉시 회복. 더블 클릭으로 열고. 아, 아까 전에 PC방 아이템들 중에서 무전기 같은 게 보였는데, 뭐야 이거? 아, 대륙 내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이라면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 근데 이게 제한돼 있다고? 아, 뭐 제한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캐시 호출기. 캐시 호출기라. 무료 성형 시술. 오케이. 무료 채널 대화. 지금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지금 당장 전혀 필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아, 이제 산티아고부터 가야 되겠다. 여기 나가기 전에. 예, 지금 이거 버벅거림. 게임에 대해서,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MMO 온라인 게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한계라고 해야 될까? 아쉬운 모습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기대 이상의 뭐 전투 시스템 쪽에서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최소한 좋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버벅거림 이거 하나만으로는. 아, 지금 자연스럽게 다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고 하니까 낙하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군요.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겠지만. 하늘이 보고 싶을 때? 가까이 가서 하늘을 본다고? 그래요. 오케이. 자, 확인하고 찾아갔는데 퀘스트가 자동으로 완결. 얘한테 얘기해야 되나? 예스. 만약에 이 게임이 확실하게 애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다, 뭐 애들을 만을 겨냥해서 한 거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애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거다는 지금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지만은, 예, 애들 겨냥했다고 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겨냥했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들로 채워버리는 것만큼이나 게임 디자인에 있어서 잘못된, 예, 욕먹을 행동도 없죠. 그 결정도 없을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면서도 어떤 메인 스토리라는 게 있으면은 그것과 연동시켜서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어떤 스토리, 그 보조 퀘스트, 뭐 위쳐3만큼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위쳐3 보조 퀘스트들 얘기만 들어본 게 한두 개, 최대한 안 들으려고 했지만은 들어본 게 한두 개 있다 보니까는 얼마나 그 매력적일 수가 있는지 아는데,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은 아이템 모으기는 아니죠. 2015년도에 온라인 MMO 온라인 게임이라 하더라도 아이템 모으기는 아니죠. 아니면 제가 온라인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그런가요? 당연히 아이템 모으기로 갔어야 하나요? 아, 지금 하나 더 모아야 된다고 진주화를. 오케이. 지금 제 카메라 이거 갖고는 렉이 너무 발생해가지고 도저히 그냥 안 되겠네요.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오케이, 여전히 렉이 발생해요. i7-3770K 3.5 GHz를 4.2 GHz로 오버클로킹하고 GTX 980 Ti를 갖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30fps로 떨어진다는 건 게임의 최적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프메타인 걸로 예상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뭐 감안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요.
예, 제가 만약에 메이플 1을 플레이했던 것처럼 지금 이 게임을 지금 즐기는 단계가 제가 중학생이다, 초등학생이다 막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문제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게으른 거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지금 조개알을 3개 모으려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모아주세요라고 말... What? 무슨 일이야? 거북이알 모아달라고? 자, 이거 파란색들은 제가 퀘스트 아니면 플레이어들이야. 파란색이래요. 초록색. 초록색 움직이는 아이콘들은 플레이어들이군요. 애니메이션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전투 플러스 그냥 전체 전반적인 움직임 애니메이션이 제가 실제로 움직인다라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이런 게임들 만들 때 그 좀 허공에 떠도는 듯한 느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대로 캐릭터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뭐 이제는 렉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 마냐가 최소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최소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보인 걸로는 최소한 던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진 않네요. 아니면은 이 칸 하나가 큰 칸 하나가 이제는 던전이라고 구현 생각한다면은 뭐 그것도 던전이 될 수는 있겠지만. Yes, yes. 어쩌면은 전투 시스템이 좀 유동적이다. 그래서 그 게임의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싶은 게임들이 파고 들어가는 그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함정이죠. 아이템 몬스터 몇 마리 잡아서 어느 구역 가서 잡고서 아이템 끌어 모아 달라고 하는 것들이 전투 시스템이 가장 이제는 이 게임의 매력적인 거라고 한다면 최소한 예 볼만한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야? 전투 시스템 외에 뭔가 특별한 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뭐 메이플 스토리 2에서 제가 뭘 기대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막 인간관계도 시스템이라든가 양심 시스템 또는 뭔가 선악 시스템 막 이런 거 구현돼 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은 제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였을라나. 아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고급 캐릭터들의 스킬 사용과 전투 시스템이 어떨지 보고 싶은데 오늘 뭐 당연히 보기는 불가능할 거죠? 일단 이 구역을 떠나 봅시다. 초보자 구역인 걸로 보이는 이 장소를 파괴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Yes, yes. 새로운 스킬을 배웠어. 어쩐 일인가? Yes. 파괴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해를 구하느라 정말 힘들었다네. 예, 지금 벌써 게임 내 상점 이 새로운 장소 좀 보고 그 다음에 게임 내 상점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 캐시템이라고 막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이제 끝내도록 하죠. 어플과 연동시키고 있나 보네요. 메이서치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10레벨이 되면 트라이아의 그랜드홀에서 나이트 버서커 위자드 프리스트 레인저 오케이 메이플 1의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지만은 요즘 뭐지 생각을 해보면은 무직 상태에서 시작한 다음에 레벨 10까지 올리고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지금 다른 표현이 없는데 좀 낡은 예
구상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레벨 10 될 때까지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정말 있다면은 뭐 탓할 수 없는데 레벨 지금 이미 쓴 것들로 인해서 더 배울 만한 시스템 상의 구조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벨 9 더 올릴, 지금 8이죠, 이제는. 8 더 올릴 동안 똑같은 걸 그냥 계속 반복한다는 것 뿐인데, 플레이어들이 이제는 MMO 게임들이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웬만한 MMO 게임들은 이제 레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직업을 고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예, 들어간 다음에 튜토리얼만 끝내고서 바로 이제는 뭐 할지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라면은 마음껏 스킬 왔다 갔다 변경, 직업 왔다 갔다 변경할 수 있는 거고, 레벨 10 될 때까지 직업 못 고르고 있을 거라는 것부터가 지금 시간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이 게임을 더 할 마음을 없애는 좀 말인데요. 선입견을 가지고서 실제로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인상, 첫 인상만 말씀드리면은, 예, 레벨 10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니까 누가 그걸 요즘, 예, 뭐, 예, 보이는 게 지금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뭐였지? 아, 그 게임 이름 뭐였지? 갑자기 왜 그 게임 이름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땅 따먹기를 하면서 초록색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애들이 이런 바둑판 위에서 건물 짓고 논밭 짓고 그러면서 100이 채워질 때마다 집에서 병력 100짜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거 계속 끌어모은 다음에, 아, 뭐였지 그 게임 이름이? 그거 구해봐야 되겠다. 뭐였더라, 근데. 이 디자인을 보고 있자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뭐였지? 모르겠군요. GDC님께서 지금 오픈베타가 아니라 정식 출시라고 말해주시네요. 그리고 GTX960에다가 FX8350 쓰는데 프레임이 사람 많은 곳 가고 사냥터에 가면 20프레임을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예. 광님, 반갑습니다. 예, 게임의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그냥 메이플1의 시스템을 너무 그냥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다른 건 다 똑같이 있다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냥 멋모르는 사람, MMO 게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요즘 게임들 플레이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여기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막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레벨 10 되고 나서 직업을 고른다 이 말은, 이거 이 시스템 자체는 이거는 그냥 얼굴 찌푸리게 만들어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 예,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맵이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네요. 이런 구조물도 생기고 고조차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근데 예, 저 밑에 있는 캐릭터들 순간 이동하고 있네. 한번 여기서 떨어져 볼까. 데미지 좀밖에 안 있네. 방금 녀석이 스킬을 쓰려 했나? 아, 방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캐릭터 시점에서 쳤는데, 아니다, 오른쪽이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네, 다시 한번 보자. 잠시만, 점프 공격이 있나? 잠깐만, 점프 공격이 있어야지. 점프라는 걸 넣었으면은, 오케이, 다시 부정적으로 봤던 게 지금 다시 조금 아주 약간이지만 다시 좋게 돌아갔어요. 예, 점프 공격이 있어요. 점프 스킬 쓰는 건 안 되고. 자, 타격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실시 애니메이션 베이스, 그러니까 다크 소울과 같은 시스템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제가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면 회피가 가능한 거죠. 범위 공격 같은 걸 이룬다면 적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걸 미리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빨간 당팽이 막 저거 할 때 이제 점프하면 못 피하나? 점프. 스킬에 맞았다 치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방금 카메라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확실히 렉은 없을 듯 한데, 그래도 점프로 뭘 걸린 거지 지금 내가? 뭐 이상한 효과를.
아, 그 무슨 게임이었지? 국내 최초는 아니었을진 몰라도 그 자세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국내에서 가장 그 초창기에 시도했던 게임은 확실하고 인기는 그래서 많았던 지금 스팀에서 많이 그 잘 나가고 있는 노바가 아닌데 안 오는 건설 게임이고 뭐였지? 무슨 게임이었지? 그 국내에서는 논 타겟팅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그 전투 방식을 최소한 처음에 많이 크게 이용했던 거 스팀에서 지금 MMO 게임으로는 1위 달리고 있는 뭐였더라? 아이템을 안 먹었네? 오케이, 이미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아 생김새가 다른 것 말고는 상점에 팔 수 있을 땐 돈이 많이 들어가네. What? 오케이. 워우. 나무를 부수면 돈이 떨어져? 지금 내가 젤다를 플레이하고 있나? 물론 젤다 같은 경우에는 예, 숲을 부셔야지만 예, 튀어나오는 거지만 엘피가 없어. 이거 방송 끝나고 나 쉬는 시간에 지금 기억 안 나는 거 다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기억 안 난다는 거를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예, 지금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게임의 전투 시스템이랑 그런 거 약간 다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자, 마켓은 뭐냐? 아, 메렛. 이게 이제는 게임 현실 돈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화폐가 되겠죠? 자, 과연 오케이, 잠시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마이렛이라고 하는 그냥 골드. 예, 골 게임 내 화폐가 골드다 골드인 것 같으니까 헷갈리겠네요. 그냥 캐시. 캐시를 어떻게 환율시키고 있나 알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 충전. 잠시만 이거는 또 마이렛이 아닌 마이 캐시가 아닌데 뭐야 이거. 예스 넥슨 이용 약관에 다 동의합니다. 나오고 있죠 이거. 와우 예이. 잠시만 환율이 어떤데. 넥슨 카드 실제 돈. 아 잠시만 이건 자 5,000원 5,000원에 그냥 5,000원 1:1 비율인가 보네요. 상치 안 해. 1:1 예. 1:1 비율. 캐시를 얻는 게 1:1 비율인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당황했어요. 지금 아까 캐시 시스템 때문에. 자, 이게 캐시라고 하는 거. 로터스 무전기 플러스 팩. What? No, what? 사은품으로 메렛을 지원합니다. 제공합니다. 로터스 무전기와 메렛을 이런 식으로 해서 메렛을 얻는다는 건가요? 돈 주고서 살 수 있는 게 캐시고 C. 이 캐시를 주고서 사는 거는 하나의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쓸 때 메렛을 보너스로 주는 걸로 메렛을 얻어? 그러면 게임 내에서 메렛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 메렛 상점에서 메렛 충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너 없어? 좀 소비? 메렛 좋아 집어넣어보자. 오케이 디자인 원피스 살려고 할 거예요. 자 예스 마 아 장바구니 예스 장바구니 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넵 장바구니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장바구니 오케이 자 구매하기 구매할 아이템을 선택해 주세요. 구매할 아이템.
구매하기. Yes. 메럿이 부족합니다. 메럿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예 없네. 게임 내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인가? 실제로 그런 거라면은 메럿 자체가 캐시를 통해서는 보너스로 아주 소량의 메럿만 얻을 수 있고 뭐 그냥 상대적인 것 뿐이지. 메럿 만 원에 메럿 200을 2000을 보너스로 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만 원에 메럿 2000을 얻는다는 얘기죠.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선 도저히 판단이 불가능하네. 아까 미션인가 퀘스트를 끝내면 메럿을 좀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메럿에 대한 얘기가 뭐 있지 않았나 아이템이? Nope. 한번 세상을 더 구경해볼까? 시점 전환이 없는 것도 약간 아쉬운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으로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여기선 안 돼. 여기선 할 수 없어. 여기선 할 수 없어. 뭐야 지금 내가 얻은 게 암벽 등반. 하. 잠시만 좀 더 낙하하고 있을 때 암벽 뭐야 이건? 손에 들기? 집어들 수 있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거에 집어들 스페이스 또는 X 키를 누르고서 아하. 트로피를 얻었다네. 다 다 들 수 있. 아, come on. 가로 왼쪽 오른쪽 이거 전환이 돼야지. 그래야지. 아쉽네요. 한쪽 벽만 계속 탈 수 있다. 그러니까 꺾여 들어가면은 더 이상 벽 타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지금 예 낭떠러지에 있으면은 내가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좀 내가 거미인간 뭐지 업적 같은 건가? 그리고 이거 스태미나인가? 스태미나의 EP 모두 사용하면 액션 스킬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총 6칸 머시기 머시기 일정 시간마다 자연회복. 오 그래요. 위 한 다음에 여기선 할 수 없어. 안 되네. 잠시만. 점프 후 암벽. 여기선 안 돼. 아, come on. 점프 후 암벽. 여기선 안 돼. 여기선 게임의 유동성이 거기 아, 방금 점프하고서 탔죠. 음흠. 오케이. 열어야 되네요. 아, 예, 이 정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하러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더 하러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만 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아, 모르겠어요. 저 유일하게 지금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저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게임이 되었다라는 게 메이플 1의 느낌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뭐 그러니까 얻어가기에는 여기선 안 돼. 저 탈 수 있어? 뭔가 넝쿨 타기 이런 게 나중에 생길지는 몰라도. NPC 학살. 다크 소울처럼 안 되네. 예, 이만 하도록 하죠. 메이플 2. 다음에 봐요. 7만 원 상당의 아이템 전원 지급. 모르겠지만은 예 메이플 스토리 2 알아보는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